결국 피로 회복만을 위해서도 아르기닌을 챙겨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들 중에서 운동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께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들어보신 보조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기닌의 효과는 단순히 운동을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아르기닌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아르기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고 어린이나 동물의 성장에 필요한 준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몸에서 합성하는 양이 있긴 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준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타 아미노산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구성해서 신체 조직을 형성하고 성장을 돕는 데 활용이 됩니다. 사람의 근육은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질소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 아르기닌은 이 질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돼요. 질소를 운반하고 저장하거나 배설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질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근육을 키우거나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산화질소는 전신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이완된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혈압을 낮아지게 하고 혈액순환도 촉진시키는 생리활성 증진 기능까지 합니다. 동시에 빠르게 혈관 전체를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피로회복을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피로회복만을 위해서도 아르기닌을 챙겨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 중에 이렇게 펌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들이 혈액과 함께 밀려오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급되고 보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피로감도 덜해지고 오랜 시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시간의 훈련이나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에는 아르기닌은 그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의 균형에 관여할 뿐 아니라 단백질 대사에 의해서 발생한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회로는 오르니틴 회로라는 것인데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생긴 찌꺼기들인 암모니아나 질소 같은 것들을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시키는 그런 회로의 핵심 요소인 아르기닌과 오르니틴이 충분하게 생성되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기전도로 인해서 질소의 해독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즉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산화질소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동시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질소 부산물과 노폐물들까지 제어해주는 아미노산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초과산화물을 해독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자체를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극적인 효능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혈압 저하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레시틴과 아연과 함께 발기부전의 치료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아르기닌 자체는 인체 내에서 흡수 효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음식 또는 경구약제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섭취하는 양만큼 다 흡수돼서 활용되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한 용량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류 자체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고 미국 FDA에서 GRAS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대체로 안전한 등급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얘기는 큰 부작용이 없고 적정 용량을 섭취할 때 대체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섭취하면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섭취하는 용량에 비해서 흡수되는 용량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FDA에서 발표한 1일 최대 허용량은 20g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고요. 일반적인 1일 기준 표준 유지 용량은 1에서 2g 정도가 돼요. 단,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3에서 6g 정도 복용까지 권장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 하시거나 내가 몸이 피로하다 하면 3에서 4g 정도 복용하 하시는 것이 좋고 내가 운동 선수다 운동하는 양이 많다 하면 하루에 9g 정도의 섭취량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 흡수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르기닌을 빠르게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먹는 방법뿐 아니라 수액으로 만든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병원에 와야 된다는 귀찮은 점이 있고, 왜냐면 주사 제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맞아야 하고, 그리고 좀 귀찮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맥에다가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경구 투여보다 흡수율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선수 정도로, 아니면 다이어트의 목적이 강한 편일 때 이렇게까지 사용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 처방 자체도 개인별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 비만 정도, 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아르기닌의 시술에 대해서는 용량이나 시술 일정에 대해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목적뿐 아니라 운동 효과를 매우 최대화시킬 때 이렇게 아르기닌을 주사로 맞는 방법이 먹는 방법보다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용량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꼭 병원에서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 아르기닌, 주의사항과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자, 일반 용량으로 섭취할 때는 크게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용량으로 섭취하더라도 복통이나 설사,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처방받은 약,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다 이제 어느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합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소화 기능이 안 맞거나 나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아르기닌만의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정 용량 드시지 않고 한 번에 10g 이상을 먹는다, 이럴 때 더군다나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면 이 아르기닌이 위장관에서 물과 무기질의 배출까지도 다 한꺼번에 촉진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의 아르기닌을 드실 때는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설사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괜히 고용량을 한꺼번에 드셨다가 탈수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만들거나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운동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입술 헤르페스, 이렇게 입술에 물집 생기시는 분들도 아르기닌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입술이나 몸에 물집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이렇게 포진을 생기게 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르기닌 자체를 먹이로 삼아서 활성화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아르기닌 복용 시에는 면역계에 도움을 주는 라인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오히려 결핍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르페스 활성화를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헤르페스가 좀 잘 재발하는 편이다 하는 분들은 아르기닌 복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아르기닌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천식이나 비염이 기관지 쪽의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과 굉장히 민감한 질병이기 때문인데, 아르기닌 섭취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오히려 기관지의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천식과 비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 섭취는 절대적으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밖에도 저혈압 환자나 통풍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 같은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아르기닌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르기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까지 다 봤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약을 복용 중이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섭취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해요. 다른 보조식품들에 비해서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지 오늘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내가 해당 사항이 없고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용량만큼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